그래요. 그러면 요약집으로 나가보죠. 자, 페이지 4페이지 가시면 자, 용어 정의 이렇게 나오죠. 예, 용어 정의. 일단은 뭐 광역도시계획 알아두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거기에다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획이다.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계획권.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나오죠. 도시군계획 그러면 도시군이 어딘지를 알면 돼요.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을 얘기한다. 여기가 도시다. 됐나요? 도시, 군에 관련된 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거 알면 되고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에 관련돼서 수립되는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그거 알면 되고 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으로 다음에 6가지가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계획,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한 계획 나오죠. 그 용도구역은 네 가지예요. 개도, 시수. 개는 개발 제한구역, 도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거 알아두시고 사실은 6번에 나온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요것도 용도구역이에요 사실은. 근데 새로 생겨갖고 지금 6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정도 알면 되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한 문제 맞추잖아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복합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기능, 미관, 환경을 조화로운 복합 개발을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나오죠? 이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럼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맞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 얘기에 지금 5번, 6번 얘기가. 이해하셨어요? 예. 어느 모의고사에서는 그거 나왔더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뭐예요? X예요. X. 그 뭐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뭐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오예요? X예요? X.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됐죠? 자, 6번에 보면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는 교통시설부터
환경 기초 시설까지 있는 거죠. 예. 종류는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공부하세요. 자, 이번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이게 중요하죠. 기반 시설 중에서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게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광역 시설은 광역적인 기반 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하다. 광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는 거예요? 광역시설. 이번에는 10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나오죠. 예,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틀린다니까 얘를. 자, 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니까. 맞아요? 왜 도시개발 사업입니까?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왜 정비 사업입니까?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니까 정비 사업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1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얘 때문에 틀려, 얘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얘기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국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정비 사업이 있더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리고 얘 세 가지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라 공익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 사업이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오면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나오잖아요. 이건 좀 이따 할 거니까 밑에 개발행위라는 거 별도로 써놨잖아요. 얘가 이거 알아두시면 돼. 좀 전에 배웠던 도시군 계획사업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거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개발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행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행해지는 토지의 개발 행위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행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개념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다음에 토지 개발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 행위. 그래서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써놨는데. 자, 개발 행위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난개발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개발 행위도 난개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제도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그거 맨날 시험 문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문제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놓으면 답이에요.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아니라고.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잘했어. 뭐 이제서야 이해한 것처럼 대답하네. 맨날 이거 배웠는데. 됐어요?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운영하는 게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갑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발 그러면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얘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법에서 개발 그러면 개발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반 개발이 아니라 공익사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공익개발이야. 특이한 개발이죠.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이 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얘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 공익개발이고 이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싸잡아서 다 뭐라고 한다고? 개발행위. 이해하셨냐고? 그래서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 곤란이 중요한 거예요.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밀도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완화, 강화. 강화해야지 난개발이 방지되겠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이번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시면 끝난 거지.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 밑에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필요. 필요가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 뭐라고요? 기반시설 관리구역이 어디 있어? 거기 있으면 잘 좀 읽어봐. 글씨가 너무 작어? 아유. 기반시설 무슨 구역이요? 부담구역. 아유, 웃겨 죽겠네, 아주. 예. 아유, 만만치 않게 나이 먹었어요.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뭐 안 보이신다 그래. 아이고, 저도요, 이게 안경 벗어야지 보여요, 사실은. 예? 저도 노안이 와서. 자, 20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오죠? 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물 얘기합니다. 그 건축물은 사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이에요. 연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거예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모순 행위,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 자,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 있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이런 거 있죠? 네.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원칙은 뭐로 부담해야 된다고? 현금. 원칙 공법은 무조건 되고 원칙 뭐라고? 근데 예외적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 네. 그래, 다행이네. 이런 거 그 기억나요? 안 나는데 억지로 난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냐 이렇게. 그래갖고 우리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것도 맞잖아. 건축물의 신축 증축에 따라 유발되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개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 줄 걸 유발하죠. 그래서 유발 개수가 제일 높은 게 용도가 뭐라 그랬어? 위락시설이라고 했어. 위락시설 용도잖아, 건축물. 위락시설이 제일 높지. 그 다음에는 관광 유계시설이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 얘기해줘 내가. 자, 위락시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관광 유계시설. 지금 느낌을 찾아보라고.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기반시설 많이 설치해줘야 돼. 그럼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관광 유계시설 건축하는 자 있죠. 예. 신축 증축하는 자는 자 돈 그 다음으로 많이 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어.
이전 근린 생활 시설하고 똑같은 게 뭐 종교 시설, 종교 시설 같은 거 있죠? 문화 및 집회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 그랬어. 운수 시설 이런 거. 아, 됐어. 모르는 것 같아. 걔는 걸 얘기했네.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쵸? 눈빛들이 주책이다, 너.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뭐, 막 이런 표정이야? 아유, 웃겨 죽겠어, 아주. 뭐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경청해? 물어봤는데? 물으면 답하시오.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이분들 아주 웃겨 죽겠네. 뭘 경청을 해?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문행인지 알죠? 그래요. 잘했어. 여기까지가 국회법에서 쓰는 용어 정의예요. 예, 용어 정의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 비교해 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렇죠? 도시군 개발은 두 가지 형태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공익 개발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공익 사업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사업 규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아니라고. 그래서 도시군계획실험사업은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은 개발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얘네들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의하지 않고 일어나는 토지의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러한 사적인 개발은 못 믿잖아. 난개발이 되면 안 돼서,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유지한다는 얘기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면 되잖아.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신축, 증축,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개발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돈은 원칙 모르내야 되는데,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 네, 그래. 그런 느낌들 알아두시면 많은 것들이 정리될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공부합니다. 자, 갑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이것만 알면 된다고.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야. 광역계획권 나왔죠? 예, 그러면 이게 끝이야.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돼. 광역이라는 말 들어가니까 다른 거 아니지. 둘 이상의 어디를 얘기한다?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맞아요? 자, 요 둘 이상의 시군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한다. 맞아요? 네.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죠? 어떻게 지정하면 돼?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된다고. 지정하는 절차는 둘 다 뭐하다고? 똑같다고. 어떻게 지정하라고? 의심, 지정. 이해하셨어요? 끝.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어요? 뭐가 됐다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죠? 근데 얘는 무슨 계획이라고? 특수계획. 특수계획이라 이것만 알면 돼. 공동 수립해. 어떻게 수립한다고? 어떻게 수립한다고요? 빨리 이것만 알면 돼. 광역도시계획은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야.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다? 광역계획권. 지정해놓고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 그래서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수립. 여기 봐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끝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공동수립하려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 협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돼야 되잖아. 근데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면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 봐요. 자, 이번에는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단독 수립으로 가요. 어떻게 간다고? 단독 수립. 그러면 시장군수가 3년 동안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도지사가 단독 수립. 맞아요? 시도지사가 3년 안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장관님이 단독 수립. 끝이야.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됐어요? 예.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나라 전체에 걸쳐서, 그쵸? 예,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그러면 누가 수립한다고? 장관님이 단독 수립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죠. 근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죠. 근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장관님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그래, 그런 건 얘기 안 할게.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됐어요? 특수계획이라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수립. 근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조정신청.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단독수립. 끝이에요. 이해하셨냐고? 그 수립권자 그렇게 정리하면 끝이라고. 자, 절차 가봐요. 밑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기초 조사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를 뭐 해줘라? 반영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죠. 여기 보세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들으면 되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하고 시장군수의 의견 들으면 되는 거죠. 자,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해줘야지? 30일. 뭐 이 정도 알면 되고요. 됐어요? 자,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어서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한다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죠. 몇 년? 3년 안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 맞아요?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장관님에게 승인을 신청해야죠.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장관님이 단독 수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승인권자가 거쳐야 되는 건 뭐냐? 협의 거치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승인해줘. 맞아요? 승인했다면 수립한 자에게 보내주죠. 그러면 수립한 자는 다시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한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고? 장관. 항상 행정계획, 토지 이용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장관. 따라서 자, 얘는 비구속적 계획,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돼?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돼? 포괄적. 뭐 그거 밑에 다 나오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기타가 아까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지. 이거를 더 간단하게 하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근데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뭐하고? 조정 신청하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단독 수립한다. 맞아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은 장관님이 정해주는데 포괄적으로 수립해라. 맞아요? 예. 그리고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이 뭐다? 공청회. 끝. 그 정도만 알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옆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예, 도시군이면 어디라 그랬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맞아요? 예, 그래서 요 도시군에 관련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는 거라고?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 무슨 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따라서 얘는 자 내용에 보면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지역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지역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수립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 누구만 수립할 수 있다고? 시장, 군수. 왜?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니까? 지역계획이니까. 지역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누구만 수립한다? 시장, 군수.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연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웃하는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뭐만 하면 된다? 협의. 오케이. 좋아요. 원래는 지역 계획으로 수립해야죠? 근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냐? 지방의 조그만 시군이다. 지방이니까 수도권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조그만다? 인구 10만 이하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도시군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 안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얘는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도지사의 뭘 받아야 돼? 승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죠. 자, 얘네들은 장관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자, 얘는 무슨 계획이니까? 지역계획이라. 이럴 때는 스스로 뭐 한다고? 확정한다. 요 두 가지만 잘 알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서? 시장. 왜? 지역계획이라. 따라서 특별시장 등이 수립했다면 장관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스스로 뭐 한다고? 확정. 좋아요. 밑에 얘도 기초조사 해야죠.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뭐 하라고? 포함해라. 이거 알아두셔요. 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거를 좀 알아두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얘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어디의회? 시군의회 의견 듣는 거죠. 예. 며칠 내 의견 제시하라고? 30일. 자,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의 뭘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별시장 등이 수립했으면 스스로 뭐 한다고? 확정한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어쨌든 승인하거나 확정하려면 거치는 절차가 뭐라고? 협의, 심의, 승인, 확정.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시장군수는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하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 도표가 그거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얘 역시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도 행정계획이니까 수립기준 누가 정해준다? 국장. 장기적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근데 얘는 일반 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기타가 되게 중요한데 광역도시계획에 못되게 하라고 부합되게. 그러니까 얘는 일반 계획, 얘는 특수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못되게 해야 돼?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용이 달라 그러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 그게. 자, 넘기세요. 자 이제 얘의 지침을 받아서 시군을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아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특수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여섯 가지 계획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세 번째가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거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죠? 네, 요거. 그 다음에 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그쵸?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의한 구도시 정비를 좀 더 신속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에 따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과 관련된 이 여섯 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나오잖아. 모의고사 보면. 그쵸?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놓고 맨날 물어보잖아 이거. 나올 때마다 틀리면 안 돼. 알아두셔야지. 됐어요? 자 얘는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무슨 계획이라고? 구속적 계획이라. 구속적 계획이라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수립기준도 얘는 행정계획이니까 수립기준 누가 정해준다고? 국장. 자 그러면 얘도 행정계획이니까 수립해야죠. 자 위반합니다. 자 위반할 때 누가 위반합니까? 이거지. 일반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지침받는 거죠. 기본계획에 지침받으니까 누가 위반해야 돼?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뭐에 부합되게?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위반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기본계획이 연계 수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연계 위반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얘는 연계 위반합니다. 근데 얘는 개발하기 위한 거고 쟤는 지침 정해주기 위한 거죠. 따라서 연계 위반도 얘는 시장 군수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모아거나 정하거나 됐어요? 아니면 공동으로 위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계 위반할 때는. 근데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위반할 자를 정할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그쵸?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았다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위반해야죠. 광역 그게 국장이 한 거면 국장이 위반하고 맞아요. 도지사가 위반한 거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못에게 부합되게 위반해라. 이해하셨어요? 자, 위반권자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시험 문제 꼭 위반의 기준 가볼까요? 2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못에게 부합되게. 아, 당연하잖아.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광역 만약에 기본계획이 지침을 정했으면 누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위반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받으면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부합되지 않게 입안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판례의 태도니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둘은 지침 정해주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에요. 맞아요? 구체적 계획이 지침 정해주는 거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당연 무효가 돼버리면 큰일 나지. 그쵸? 하자나 흠이 있는 계획이 돼서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알면 되고. 3번 계획의 상세 정도나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입안하라고 차 등 입안하라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입안의 제한입니다. 주민은 누구는요? 주민 여기는 이해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자 이해관계인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할 수 있는 자면 원칙은 누구고요? 시장, 군수, 예외는 장관, 도지사에게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뭐 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안할 때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부. 그러면 뭐를 제안할 수 있습니까? 기지. 기지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 지는 지구단위 계획. 요 두 가지만 제안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며칠 안에 알려주라고 45일. 며칠? 45일. 근데 1회 안에서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제안한 거 반영 여부 알려주는 거죠. 얘는 행정계획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다만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받을 수 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원래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비용은 위반 결정자가 내는 게 원칙이지만 요거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세요. 요 부분 도시군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결정권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니까 누가 결정하겠어요? 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 대도시시장, 장관님이 했다면 자기가 직접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장 군수가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자신이 직접 입안한 시장 군수가 입안한 뭐와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결정한다고? 시장 군수. 이것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장관이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관님이 하는 것도 있어요. 갑니다. 개발 제한 구역하고 자 개발 제한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누가 한다고? 국장. 개발 제한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구라고? 국장. 근데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회장. 그래 이거야. 이것만 알면 돼. 자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구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그럼 나머지는 그래 나머지는 그래서 시도지사라고. 개발 제한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누구고 국장.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은 나머지는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맞아요?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면 누가? 국장이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게임 끝난 거지 뭐. 자, 결정권자가 거쳐야 되는 절차는 뭐고? 협의, 심의. 그래놓고 결정했다면 맞아요. 뭐하라고? 고시. 고시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고시한 내용을 다시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시장군수는 일반에게 뭐만 해주면 된다고? 열람. 열람만 해주면 돼요.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자, 효력 발생 시기 나오나요? 언제 효력이 발생한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것만 알면 되고 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됐죠? 기득권자는 보호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네. 결정 고시하면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더라. 맞아요? 예.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지우고. 자, 이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여섯 가지는 이 여섯 가지에 관련된 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모여서 결정해서 고시된다. 맞아요? 예.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도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 변경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모여서 결정 고시해서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지형 도면을 모한 날로부터 고시 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따른 효력은 뭐고? 행위 제한이야. 책에 없는 건데 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뭐가 기다야. 내용은 이거라니까. 여태껏 맨날 틀리지. 그러니까 아, 얘 여태껏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은 이거고. 아, 여기는 지금 뭐 배우는 거야? 효력.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야?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 제한이라고. 언제부터 생긴다고? 여기 이렇게 시퍼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해독을 못하면 안 되지. 이해하셨어? 내용은 이거고 얘는 효력이라고.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해의 X예요. X라고.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에요. 효력이라고. 이해하셨어? 내용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내용이라고. 이해하셨어? 그래요.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련된 게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군계획사업, 아까 저기 써있잖아.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도시군계획시설, 그거를 설치정비 개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맞아요? 얘는 어느 법에 의해서 한다고? 국계법. 도시 개발법에 의한 도시 개발 사업.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효과가 생기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거 받는 거 아니야. 뭐 받는다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행위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얘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가라고. 이해하셨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도 이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거기는 무엇에 의해서? 자, 여기 봐.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이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뭐에 의해서?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해하셨어? 예. 근데 기득권자 보호된다 안 된다? 예. 공법에서는 무조건 되고 기득권자는 보호됩니다. 자, 보세요. 기득권자 그러면 누구? 그러면 기득권자 그러면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자. OX. XX. 그 자를 기득권자라고 하지 않아요? 허가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사업이나 공사에 뭐한 자? 이자를 기득권자라고 얘기하지 단순히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자를 기득권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기득권자라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할 수 있어요. 근데 기득권자라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면, 맞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위한 결정고시일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고시일로부터 몇월 안에? 3월이 몇월이? 3월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기득권자래도 3월 안에 뭐는 해야 돼? 신고를 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해하셨냐고? 좋아요. 이게 기득권자 보호입니다. 자, 밑에 2반 결정 절차 쭉 나오죠? 자, 얘도 행정계획이니까 기초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기초조사 해야 돼요? 예. 근데 경미한 건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는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토지 적성 평가하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있죠? 이거 당연히 해야 합니다. 별개로 포함시켜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얘는 환경성 검토도 모두요. 환경성 검토도 기초조사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거를 잘 알아주세요. 근데 이런 것도 통째로 생략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생략될 수 있다 없다? 자, 생략될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봐요. 되게 쉬운 거예요. 책에는 없는데 그냥 단순해서 이게 안 써놓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니까 보세요. 용도가 정해졌어. 뭐가 정해졌다고요? 용도가 정해졌다고. 개발 용도인지 보존 용도인지 정해졌어요? 용도만 정해졌어요? 에?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요. 용도만 정해지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 환경성 검토를 다른 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럼 환경성 검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개발하겠다고 정해졌어요. 뭐 하겠다고? 개발. 용도가 개발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쉬운 거지. 주거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주거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자, 토지적성평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미 개발됐잖아. 그렇죠? 환경성 검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맞잖아.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여기에 도심지에, 무슨 지에? 도심지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발해야죠. 근데 얘는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해야 안 해요? 복합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생략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견 청취인데 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얘는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거하고 경미한 건 생략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고 열람 절차를 거쳤다 안 거쳤다? 안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거예요. 당연무효예요. 무슨 무효라고요? 당연무효. 여기 한번 봐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당연무효다. 오예요 X예요? X. X라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나 흠이 있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면 취소할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X. 당연무효라고. 그거는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좀 전에 한 건데 틀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의회 의견 들으면 되는 거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용기, 용도, 지역, 지구, 구역하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거 있죠. 얘는 반드시 지방의회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반 하면
결정권자는 뭘 거치고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 심의 중에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건축물과 관련된 건 뭐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결정권자가 뭐하면 고시하고 이거를 특광 시장군수한테 보내주면 시장군수는 일반에게 뭐한다고 열람. 얘는 일반 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쵸? 몇 년마다? 5년마다 넘기세요. 자, 이러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고시가 있으면 지형도면을 모한 때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고 누가 해야 되냐, 이반한 자가 하세요. 원칙은 누구라고? 시장, 군수, 예외 장관, 도지사가 지형도면 작성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왜 지형도면이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더라. 그래서 뭐라고요? 지형도면 이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가 작성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죠. 예, 듣나요? 근데 자, 특별시장부터 작성했다면 도지사한테 승인 안 받죠? 바로 뭐만 해주면 된다고? 고시. 그래서 이렇게 지형도면이 뭐 되면?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책 34페이지 보면 문제 나와요. 빨리 문제 한번 풀어드려볼게요. 이 정도만 알면 문제 다 푼다고. 그거 가르쳐주려고 그래. 34페이지 보면 2번 문제 갑니다. 국회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 나오죠?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라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오에어 X예요. X.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뭐라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죠? 지역계획이라고 했네. 도시군, 시군, 구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렸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광역계획권. 맞네. 광역계획권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맞죠? 자, 용도구역은 이건 나중에 배우자고. 예,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넘기세요. 쭉 넘기시면 45페이지 갑니다. OX 문제도 풀어드려요. 1번 광역계획권은 맞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고 맞죠? 예,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 맞아요?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장. 그러니까 1번 OX예요. X. 광역계획권이 동일한 도에 관할 구역에 속했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맞아요? 광역도시계획은 특수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하라고? 공동수립.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OX예요. X예요. X. 누가 수립해야 돼? 시장, 군수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광역계획권 지정하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공동수립이라고 그랬잖아. 틀리면 안 돼.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 근데 그자들이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다면, 수립이 없다면이 아니야. 수립이 없으면이 아니라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야지. 어디가 틀렸냐면 수립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승인 신청이 없다면 이렇게 돼야지. 됐나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장관님이 단독 수립 맞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 수립은 공동수립이라고 그랬죠. 근데 협의가 돼 안 돼?
안 되면 누가 하라고? 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뭐를 신청하라고? 조정을 신청하라고. 됐어요? 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협의가 안 되면 뭐 한다고? 조정 신청. 7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할 경우 수립권자인 시도지사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시군구 의회 듣겠어? 말 돼 안 돼? 안 돼. 어디 의회? 시도의회.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면 장관의 승인 받아야죠? 맞고, 장관님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협의 심의 거치라고 그랬죠? 장관님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O야 X야? X.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죠.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인 거 맞죠? 하지만 얘는 특수계획이라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없어. 특수계획인데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해.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계획이고 비구속적 계획이지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되고,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라고 그랬지 광역도시계획을 위반할 수 없어. 이건 맞죠? 부합되라 이런 얘기고, 광역도시계획에 위반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거야. 둘 다 지침 정해주는 거니까 뭐 무효다 취소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게 우선하냐? 광역도시계획. 넘기세요.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광역계획권은 장관님이 지정할 수 있다. X지. 광역계획권은 도지사 아니면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해야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하는 거죠.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맞아요? 3년이 지나도록 수립하지 않으면 단독 수립도 할 수 있으니까 이자들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시군구 그러면 틀리죠? 시군의회, 시도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 자들은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예, 틀렸네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고에서 수립했다면 수립한 자에게 보내줍니다. 그 자는 지자체 공부에 뭐하고?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돼야 돼. 1번도 되고 4번도 되고. 자, 2번 갑니다. 장관님이 승인에 관련된 거다.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공동으로 수립한 경우죠. 그러면 장관의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같은 도의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도지사한테 원래 승인받아야 될 거 같이 공동으로 한 거잖아요.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럴 때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고요. 동일한 도의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거니까 이거 장관한테 승인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됐나요? 장관님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먼저 뭐하고? 협의. 그 다음에 뭐 거쳐서? 심의. 됐나요? 다만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도 역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자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하지. 그러면 승인하기 전에 뭐 거쳐야 돼? 협의, 심의. 장관님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중앙장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보내주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30일 이상. 맞잖아. 똑같은 문제 계속 넘겨봐 빨리. 자, 이번에는 55.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원칙. 맞죠? 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지역계획이 원칙입니다. 근데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연계 수립하는 거죠. 이럴 때는 시장군수와 뭐해라? 협의.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맞죠? 따라서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그러면 시장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있다 이거죠. 원칙은 시장 군수는 수립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본 계획의 수립 여부는 재량 행위다. 아니에요. 일반 계획이라 수립해야 합니다. 예, 근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기본 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므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없다. 오예요, 엑스예요? 오, 이거 오라고. 무조건 되고 기본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지역 계획이다.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경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시군 구의회 어디가 틀렸어요? 구. 아유, 문제가 개떡같네. 자, 5번. 관할 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죠. 시장 군수라면 도지사의 승인 받고 특별시장부터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밑에 나오네. 특별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장관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뭐 한다고? 확정. 그거 잘 알면 되고. 6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경우 맞죠? 거치는 절차는 협의, 심의 맞잖아.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공청회는 승인하는 자가 거치는 거 아니지? 자,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는 뭐라고? 협의, 심의. 공청회는 의견 듣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수립권자. 틀렸네.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하는 거죠. 승인 전에는 공청회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뭐 하라고? 협의, 심의. 기본 계획은 장기적 계획 맞죠? 근데 수립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틀렸네. 뒤에 기본 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한다? 아니지. 승인해줬으면 시장군수한테 보내주죠. 시장군수가 뭐하고?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는 거죠. 넘기세요. 기본 계획은 일반 계획이니까 타당성 검토해야죠.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맞죠? 따라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야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돼야 되고 위반되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 13번 문제 같은 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아이고, 문제는 되게 많네. 뒤에 풀어드려요. 가봐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라. 맞죠? 계획의 안전성, 연속성을 위해서 인구, 토지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얘는 장기적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그럼 돼야 안 돼요?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가 틀렸네.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앞서서 실시되는 공청회. 맞죠? 공청회는 주민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들어야죠.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2번. 수립 변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아유,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네.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어느 게 우선? 광역도시계획. 답은 2번이네요. 시장 군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후, 지형 등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 들어야 한다. 시군이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죠. 넘기세요. 3번. 옳은 거네.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X죠. 원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되지만 연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 만 들어가서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거 포함할 수 있다고 미리 협의만 하면 되는 거죠. 틀렸네.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달라. 어느 게 우선? 광역도시계획.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여기까지 맞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해 지방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죠. 인구 7만 명, 10만 명 이하잖아.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되지. 반드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대. 그러면 장관의 승인 받는다고 확정한다고. 확정. 좋아요.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들어야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뭘 통해서? 공청회.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서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얘가 맞네. 수도권의 시야. 수도권의 시면 무조건 되고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국가 내용이 우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이거죠? 예, 그럼 다 틀렸네. 5번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대. 확정이지. 예, 확정. 장관이 한다. OX. X. 벌써 틀렸네.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게 우선? 광역도시계획 우선. 답은 2번이네.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관리계획. 이거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지.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죠. 예, 그 이것만 알면 다 맞힌다고. 여기 있는 문제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 문제 나오죠. 얘는 좀 쉬었다 할게요.